아파트를 분양받듯 호텔 객실을 분양받으면 호텔 영업으로 많게는 연 10% 이상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이런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4, 5년 전부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이른바 분양형 호텔. 정말로 투자자들은 광고처럼 수익을 받고 있을까요? 이정국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청주의 한 분양형 호텔. 10년 동안 연 12.9%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은커녕 석 달치 대출 이자만 지급하더니 이후로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호텔 운영에서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 다 자기 가족들, 그다음에 자기 거기 아까 그 분양해서 썼던 그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그런 사람들이 부장도 하고 있고 과장도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직원, 아이들 다 갖다가 그 쓰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중국 관광객으로 분양형 호텔 붐이 시작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이 호텔은 첫 1년은 무조건 연 10%의 확정 수익금을 준다는 계약서를 써줬습니다. 하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은 2년이 다 되도록 호텔 운영 수익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호텔을 통째로 매각해서 분양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지만 분양받은 사람들과의 분쟁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위반은 계약 위반대로 그럼 제가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거꾸로 이분들한테 상응하는 제가 조건 제시를 했습니다. 쌍방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버렸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에 떠주겠다. 다시 재매각을. 벌써 작년 11월부터요. 네. 뭐 업체들은 매일 바꿔가면서 네. 그 매각을 한다고 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끌려다녔었어요. 제주의 또 다른 분양형 호텔. 호텔 간판은 달았지만 영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분양업체가 시공사의 공사 대금 대신 미분양 객실 일부와 호텔 운영권을 넘기면서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분양형 호텔은 전국적으로 파악된 곳만 12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식으로 이제 공급광이 된 걸 지금쯤에는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관리에 대해서 좀 손을 대지 않겠나. 좀 법으로 좀 제한을 해야 돼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지만 아파트와 달리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분양형 호텔 사업자들은 여전히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SBS 이정국입니다.